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쌤 채널 스몰쇼독백 파트 3입니다. 다음은 밑판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판 패턴에서 파이핑이 들어갈 부분을 제외한 5mm 작은 패턴을 양면 SL 보강제에 대고 연필로 두 개 그려주세요. 연필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강제 두 개에 모두 본드칠을 해주시고요. 보강제 두 개를 서로 붙여주세요. 보강제 두 개를 붙인 후 다시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판 가죽에도 본드칠을 해주시고요. 안쪽 밑판 인조가죽에도 본드칠을 해주세요. 본드가 충분히 마른 후 밑판 가죽에 보강제를 먼저 붙이세요. 다음 전체에 본드칠을 하신 후 밑판 안쪽에 인조가죽을 결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판에 파이핑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칠할 끝 2mm를 칼로 스크래치 내주세요. 파이핑을 붙이고 커팅할 사방 중심과 옆 두 군데 위치를 표시하시고요. 밑판 끝 2mm에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판에 파이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위해 파이핑 시작 부분 10mm 안쪽 심재를 커팅하시고요. 파이핑에 본드칠을 해주세요. 이제 밑판에 파이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 가장자리를 붙일 때는 파이핑 방향에 90도 직과 가위집을 내서 예쁘게 곡선이 나오도록 붙여주세요. 사방 가장자리 모두 중심과 옆 두 군데 세 번의 가위집을 내서 돌려가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핑 안쪽 심재 10mm를 자른 시작 부분에 맞추어 파이핑 끝부분을 커팅하시고요. 본드칠을 하고 파이핑 시작 부분과 끝부분 10mm 겹쳐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판을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판 앞뒤 모두 30mm 가장자리 본드칠을 해주세요. 윗부분은 어깨 스트립홀이 들어가는 만큼 40mm 정도 본드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앞뒤 인조가죽 본판에도 본드칠을 해주세요. 이제 본판 바깥쪽 가죽과 안쪽 가죽을 결합합니다. 앞쪽 본판을 결합하시고요. 뒤쪽 본판도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뒤 본판의 어깨 스트립 홀 위치를 은펜으로 표시하세요. 은펜으로 표시한 위치에 길이 20mm 타원형 펀치로 타공을 해줍니다. 타원형 펀치를 앞뒤로 기울여가면서 타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본판 6개 홀을 모두 타공해주세요. 다음은 홀 2mm 주변에 스티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바이더로 바느질선을 표시하시고요. 표시한 선을 따라 타공을 해주세요. 옆선은 6날 사선 치질로, 가장자리 곡선은 2날 사선 치질로 타공해주세요. 이렇게 앞뒤 어깨 스트립홀 스티치선 모두 타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드 스티치로 홀 주변을 모두 예쁘게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어깨 스트립홀 안쪽 부분에 색상 엣지코트를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컬러에 맞추어 엣지코트를 선택하고 홀 안쪽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엣지코트를 얇게 발라주세요. 다음은 본판 상단에 바느질을 하기 위해 디바이더로 선을 표시하시고요. 선을 따라 사선 치질로 타공해주세요. 이제 세드 스티치로 본판 상단에 바느질을 해주세요. 마지막 3땀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났으면 본판 상단에 투명 엣지코트를 칠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판에 파이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판 옆 가장자리에 본드칠이 잘 되어 파이핑이 붙어있을 수 있도록 칼로 스크래치를 내어주세요. 이제 스크래치 낸 부분에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부분 파이핑에도 본드칠을 해주세요. 파이핑을 90도 꺾어 붙여줄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올 치질 한 날을 밖으로 걸쳤을 때 안쪽 세 번째 날 위치에 은펜으로 점을 찍어주세요. 본판 옆 아래 위 파이핑을 붙이면서 표시한 점 위치에서 가위집을 내고 삼각형을 잘라 90도 밖으로 꺾어 붙여주세요. 본판 아래쪽에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더로 바느질 선을 표시하고 밑판에도 파이핑이 들어가기 때문에 5홀 치질로 동그랗게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판 옆 파이핑 붙인 곳에 본드칠을 해주세요. 반대편 본판 겉면 양 옆에도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판 겉쪽 면끼리 붙여 결합해주세요. 여기까지 파트 3였고요. 다음은 파트 4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쌤 채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오세요.